우리 역사 가운데는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그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분노가 용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. 전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다윗을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십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,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우리들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. 진정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, 내 것을 지키고 이것은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,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.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. 왜일까요? 다윗이 하는 일을 보니, 다윗의 마음을 보니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.